네, 10번 볼게요. 자, UEBS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량이 나와요. 그리고 이 폐수에다가 지금 응집제를 넣었는데 그 응집제를 지금 황산 제이철을 넣어줬네요. 이만큼을 주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침전지에서 지금 들어온 SS 중에 90%가 제거가 됐고요. 그리고 생성되는 침전물, 그러니까 응집제를 넣어서 생성되는 고 침전물의 90%가 또 고형물로 생성이 됐대요. 그럼 매일 생성되는 고형물의 양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유입되는 SS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90%가 제거가 되고 있어요. SS 중에. 어떻게? 요게 침전 제거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응집제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응집제에 의해서도 또 가라앉아서 이렇게 응집 생성되는 침전물이 또 있는데 그 응집 생성되는 거에 이제 90%가 고형물로 또 나온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요 제거된 SS 중에서 제거된 SS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요두 번째 이 응집제 황산 제이철에 의해서 응집 생성된 침전물 요 양에다가 이제 0.9를 곱하면은 역시 또 고형물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생성되는 고형물은 요두 가지를 이제 합친 게될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각각 구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제거되는 SS량 요거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SS가 지금 100mg per liter가 들어가고 폐수 유량은 만 큐빅미터예요. 자, 지금 우리 구하는 고형물량이 kg per day이기 때문에 요것도 kg per day로 우리 단위 환산을 해줄게요. 1큐빅미터는 1000리터. 그다음에 미리그램을 kg으로 바꾸면 1kg이 10의 6승 미리그램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900kg per day가 나와요. 그래서 제거되는 SS량, 요 양이 지금 900kg per day구나. 요걸 지금 구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응집 생성되는 침전물. 여기에 요거에서 이제 0.9를 곱한 거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생성되는 응집 침전돼서 생성되는 이제 고형물 양 요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황산 제이철이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침전되는지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원자량이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생뚱맞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힌트예요. 그 왜냐? 우리 응집제에다가 알칼리도가 소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소석회라든가 이런 걸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CaOH2를 넣어줘서 줄게요. 그러면은 FeOH3. 그 다음에 CA랑 SO4 만나면 CaSO4가 나오게 돼요. 자, 얘를 지금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개수를. 1이라고 하면은 철이 두 개죠. 그러면은 FeOH3 두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야 철이 두 개니까. 그러면은 여기 또 SO4가 몇 개예요? 네, 세 개죠. 그럼 여기도 SO4 세개 나오려면 여기 개수가 3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도 지금 CA의 개수가 3이 돼야 맞겠죠. 그러면은 CA 세 개. OH는 몇 개? 여섯 개인데 여기도 여섯 개랑 맞죠. 그래서 지금 반응식이 잘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반응식을 외워두세요. 문제에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생성되는 곧 침전되는 침전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얘가 가라앉아요. PaOH3 이 값이 우리는 필요한 거거든요. 얘가 한마디로 이제 앙금으로 여기다가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SO4 3를 우리 지금 얼마나 넣어줬는지 그걸 지금 모르죠. 그러면 요 넣어준 양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2-1 해서 이제 그 넣어준 주입한 FeSO4 3 양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응집제를 얼마 넣어줬대요? 네, 50mg per liter를 넣어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똑같이 유량. 그다음에 단위 환산 큐빅미터와 리터 그다음에 네, 미리그램과 킬로그램 단위 환산을 하시면은 주입한 F2SO4 3 양이 얼마가 돼요? 네, 500이 나와요. 그래서 500kg per day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황산 제이철이 500kg per day일 때 여기 발생하는 FOH3의 이제 똑같은 단위로 kg per day만 이제 요거를 구하시면은 요 값에다가 이제 0.9를 곱하시면 그러면 이제 응집 생성되는 TH량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여기 kg이니까 요 FeSO4 3랑 그다음에 FeOH3에 이제 뭐를 분자식을 이제 분자량을 이제 계산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얘는 계산하시면은 400이 나와요. 그래서 400kg 대 요거는 자, 2 곱하기 107이 나와요. 계산하시면. 그래서 2 곱하기 107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역시 대각선으로 이제 해서 요거를 우리가 x라고 두면은 x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x를 한번 또 구해 볼게요. 2-2 해서 이제 x 값 생성되는 FeOH3 양. 자, 볼게요. 그래서 X는 어떻게? 네, 500 곱하기 2 곱하기 107 나누기 4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또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267.5kg per day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요 생성된 여기 X 값, 요 생성된 값이 267.5kg per day인 거예요. 그럼 응집 생성되는 TH량은 여기에다가 90%가 이제 고용물로 변한다 그랬으니까 0.9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9를 곱하시면은요, 240.75kg per day가 나오네요.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요 값이. 요두 번째 이제 응집 생성된 침전물 곱하기 0.9 요게 뭐예요? 응집 생성된 TS량인 거예요. 요게 240.75가 됐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뭘 구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다 더하시면 돼요. 1 더하기 2는 해서 구하시면은 다 더하시면은요. 네, 1140.75가 나오죠. 1140.75kg per day. 요렇게 여러분이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반응식을 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죠? 좀풀수 있었기 때문에 힌트는 여기 하나 딱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 문제 나오면 이제 다시 푸실 수 있겠죠? 이 반응식 기억을 하시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포화 영전산소 농도가 9고요. 그 다음 하천의 어느 지점에 DO가 5였다. 36시간 지난 뒤에 하류의 DO 농도는 얼마로 예측되는가? 요거 우리 수질 기사 1차 시험에서도 많이 풀던 거예요. 어떤 거 이용하는 거예요? 네, DT 이용하는 거죠. DO 부종량 DT는 네, K2 빼기 K1 분의 K1, 그 다음에 BODU, 그 다음에 네, 10의 마이너스 K1T 빼기 10의 마이너스 K2T 더하기 D0 10의 마이너스 K2T 요 공식 가지고 여러분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거 한번 볼게요. 자, BOD6 값, 요 L0 값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탈산소 개수가 K1, 그 다음에 제품기 개수가 K2.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포화 농도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T가 0일 때 농도가 지금 DO 농도가 5예요. 그리고 지금 36시간 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시간으로 나온 걸 우리가 여기다가 t는 데이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로 일단 바꿔줄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서 네, t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시간. 그럼 얼마 나와요? 네, 1.51 나오네요. 그죠? 그럼 먼저 시간은 1.51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각각을 넣는데 k2는 0.2, k1은 0.1. 그 다음 BODU는 10,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0.1 곱하기 1.5, T 대신에 1.5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10의 마이너스 0.2 곱하기 1.5. 그리고 D0 값이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죠. 제가 D0는 뭐예요? 네, 시간이 T가 0일 때의 DO 부종량이에요. 그래서 포화 DO가 지금 9인데 지금 현재 T가 0일 때에 현재 DO가 지금 5기 때문에 DO 부종량 9 빼기 5, 즉 4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0.2 곱하기 1.5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네, 시간이 1.51 뒤에 DO 부종량 값이 네, 4.07 나와요. 다니는 미리그램 포인트. 그럼 보세요. 지금 11.51 뒤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DO 값이잖아요. 그 DO 값은, 네, 포화 DO 값에서 DO 부종량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화 DO 값이 얼마예요? 9 빼기 4.07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네, 4.93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죠. 그러면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4.9가 되겠네요. 그래서 1.51 뒤에, 즉 36시간 뒤에 DO 값은 4.9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은 번호를 붙인다면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